그 불편한 점을 해결을 하셨잖아요. 네. 아니, 저한테 뭐 너무 고맙다고 하셔갖고 저도 기분 좋습니다. 처음에 불편했는데, 아, 어쨌든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아주 처음에는 네. 굉장히 불편했는데, 네. 소장님이 네. 이걸 조정을 해서 수리를 해주니까 네네. 아주 편하고 예. 아주 뭐 안정감이 있고 네. 편안한 감이 있고 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홍보력이 부족하다고 질책을 좀 하셨는데, 네. 아, 이게, 저는 네. 이거 뭐 홍보에 다소 돈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은 네. 환자를 위해서 네. 모르고 이걸 못 쓰는 사람들이 네. 많으니까, 예. 이거를 홍보를 해서 널리 이런 좋다는 것을 쓸수 있도록 환자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서 알려주는 뜻으로 홍보를 좀 어떤 언론 매체를 이용하든지 간에 해서 쓰면 좋겠고, 그렇지, 뭐,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야학기만 전부 쓰고서 방독면 같은 걸꽉 끼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양키도 또 써보셨죠? 답답하고, 예. 또뭐 이게 또 다루기도 힘들고, 뭐 물도 넣어야 되고, 전기 없는 이런 데는 쓰지도 못하죠. 사용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칫 잘못하면 떨어뜨리거나 뭐 어찌 잘못 다루면 이 예민한 기계를 가지고 고장 고장 나고. 나버리면 완전히 사람 그냥 이게 숨이 못 쉬면 머리가 그냥 돌아버려.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거는 절대 그런 위험성이 없으니까 네, 안전하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몇년 쓰셨어요? 저는 뭐 이게 아마 한 10여 년 가까워 네, 가는데 예. 아주 여행 다닐 때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고요. 이 양악기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네. 뭐 미국서 만들고 뭐 스웨덴서 만들고 호주서 만든다고 그러지만은 그게 맨날 선진국이 아니고 이거 우리나라는 우리 토종에 맞는 게 좋다고 네. 생각해요. 아, 예. 우리 한국 체질에 맞는 거. 네. 그 서양 사람들은 고기만 먹지만은 네. 우리는 채식으로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인체에 훨씬 좋듯이 이거나 마찬가지로 고기 먹는 사람은 고기 먹을 때는 좋지만 사람이 뚱뚱해져 가지고 나중에 비만 때문에 그게 더 문제가 되듯이 그렇죠. 먹을 때만 좋은 게 아니고 맛만 좋은 게 아니고 네. 채식을 하는 것이 더 오히려 멀리 보는 건강에서는 낫다. 그것 원리와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자연적인 것이 훨씬 좋은 거죠. 네. 기계적인 것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아니, 제가 써본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고, 뭐, 사용하지 않은, 저는 양악기도 써봤고, 이것, 바이오가드에 이것도 써봤고, 다한 결과, 결론이 그렇게 낳는 것이지, 내 임의로 그냥 뭐, 이 PR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써본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조금 보완할 점은 좀, 뭐,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 틀니 같은 개념보다는 그렇죠. 입을 음식을 씹는 것이 아니니까 네. 그저 이 기도만 넓혀주는 데다 중점을 맡아서 그렇게 앞으로 조금 개선시켜주면 더욱 좋겠다 하는 것을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아,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